안녕하세요. 20대 중반의 남자 사람입니다. 퇴근 후 약속이 있어서 택시를 타려고 했어요. 때마침 택시가 제 앞쪽에 비상등을 켜며 정차하더라고요. 별 생각 없이 뒷문을 열었는데 기사님이 문을 열고 내리려다가 저를 한번 보고는 목적지를 물었습니다. 어디 가세요? 네, 저 땡땡 백화점 가주세요. 그런데 기사님이 10초 정도 가만히 있다가 살짝 짜증을 내더니 얼른 갑시다. 뭔가 이상했어요. 그냥 탔죠. 그렇게 택시가 친구들이 있는 장소로 출발한 지 15분쯤 지났을까요? 기사님이 룸밀러로 저를 힐끔 보시는 거예요. 불안한 표정, 이상한 표정, 오만 표정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. 젊어 보이네. 학생인가? 아, 학생은 아니에요. 그럼 뭐 애인 만나러 가나? 아니요, 친구요. 저기 약속 시간 몇 시까지인가? 그 늦은 건가? 여유 좀 있어? 그때부터 저는 좀씩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. 시간이 여유 좀 있지만 괜히 무서운 생각에 아니요 좀 늦었어요. 좀 빨리 가주세요. 5분만 여기 5분만 주유소를 좀 들렸다가면 안 되겠나? 전 불안했습니다. 왠지 주유소에 가면 거기 숨어 있던 사람들이 저를 해코지할 것 같았어요. 많이 급합니다. 빨리 가야 돼요. 아저씨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리고 5분 정도 지났을 무렵 학생. 학생. 내가 지금 똥이 똥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들렸다가지 부탁하네. 똥이 지금 아니면 다른 택시를 타고 가면 안 되겠나? 왠지 이 모습조차 연기하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다 와가잖아요. 그냥 얼른 가주세요. 학생! 운전 좀 할 줄 알아? 왜요? 학생 그냥 끌고 가. 학생, 내가 학생 운전을 못하겠어. 똥이 안 다 올라가라. 엑셀을 밟을 때마다 똥이 올라가라. 밟으면 나오고 안.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운전 좀 해주게나. 싫어요. 사고 나면 어쩌려고요. 그래, 그때까지도 전 기사님이 연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버리지 않았어요. 왜? 그런데 내가 책임질게. 내가 다 책임져. 내가 다 지킬게. 자네가 운전하면 내가 미터기에 찍힌 요금을 줄게. 내가 부탁을 아까 자네 태웠을 때부터 똥을 참았어. 살려주게. 일할 먹고 차에서 똥 쌀 순 없어. 그리곤 3차선에서 빛의 속도로 차를 세우시고 조수석에 가서 앉으시는 거예요. 전 그제 의심을 풀고 택시 요금을 드리며 다른 택시가 타고 갈 때가 갈 테니까 얻는 화장실에 가시라고 했어요. 아저씨 오해해서 죄송해요.